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는 전국 비구니회관이 건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기념법회를 열고 수행과 전법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법룡사 3층 만불전에 전국에서 온 비구니 스님들이 모였습니다. 비구니회관 건립 20주년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계종 비구니 초대 어산어장인 동희 스님과 제자들의 장엄한 의식이 펼쳐집니다. 신중작법으로 불법을 옹호하고 불제자를 보호하는 신중을 모셔 회관 건립 20주년 기념법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사부대중은 수행과 전법에 더욱 전념하고 한국 비구니의 위상을 우뚝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서원합니다. 불교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 젊은 인재를 키우고 또 우리만의 힘으로선 어렵기 때문에 제가 불자님들께서 이제는 정말 스님들의 파트너가 되셔서 함께 불교 수행을 지키고 문화를 지키고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미래에 전해지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기념법회에서 회관 건립과 비구니회의 발전에 힘쓴 스님과 단체, 불자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이와 함께 비구니회 발전과 운영은 물론 샤카디타 한국대회 성공 개최, 서울 의료원 병원 포교를 위해 비구니 스님들의 정성도 이어졌습니다. 이곳이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의 장이 되고 포교의 장이 되고 화합의 장이 되고 또 많은 대중들, 신도님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고 많은 배움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앞서 비구니회는 회관 20년의 역사가 담긴 비구니회지 통합본을 부처님 전에 봉정하고 전법과 포교에 힘쓸 것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비구니 스님네가 일심단결해서 부처님 제세시에 같이 화합승가의 정신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천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교육, 불법 홍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 비구니회관. 지난 20년의 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심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